안녕하십니까. 그린피그 대표 이동영입니다. 저희 그린피그는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공연단체입니다. 저희는 의심 없이 혹은 의심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 문명에 대한 진단, 주제와 예술 형식의 진보를 고민하는 연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린피그의 작업은 저항 혹은 엑소더스를 위한 매뉴얼 혹은 도구이며 불온한 상상력을 키워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피그에서 대본 쓰는 주은길이라고 합니다. 그린피그라는 단체의 정체성 중 하나는 공동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낯설게 받아들여졌던 2006년 창단 시기부터 공동창작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오랜 정체성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공동창작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첫째, 단체의 구성원이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창작 방식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둘째,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 창안된 희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해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은 특정 주제 혹은 소재에 대한 공연을 창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스터디와 발제, 과제 수행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공연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특정 주제 혹은 사안에 대해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고 이를 공연 창작을 위한 태도로 정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업 3년 차에 진행될 역사 시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단체가 지속해오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매달 이루어지는 12개의 작품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과정의 초석을 다지는 부분이며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피그 배우 김원태입니다. 연출부는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1년 차에 박현주 연출의 페이크 뉴스 2022 마피코, 정유진 연출의 악연을, 사업 2년 차인 올해 상반기에는 주은길 작가의 202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가 주은길 단막극전을 제작하여 신진 예술인들의 작품을 연쇄적으로 공연화하는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는 정유진 연출의 귀신굿, 그리고 작가 신작인 전성현 작가의 악몽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 실현부는 역량 강화를 위해 뷰포인트 워크숍을 진행하여 약 일주일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1회씩 역사시비 프로젝트 모임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면서 단체 특성에 맞는 공동창작 작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 과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연출부 역시 이 작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린피그 인원 전체가 사업 3년차의 역사시비 프로젝트를 위해 1년차, 2년차부터 준비해오는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린피그 연출 정유진입니다. 현재는 9월에 공연될 귀신굿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반도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속을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로 바라보고 무속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탐구하고자 제안한 작품입니다. 관심 주제를 공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공동창작이라는 방법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서 관역 서적을 읽으면서 구세 역사를 살펴봤고 현 사회에서 무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개발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공연의 내용을 직접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신진 창작자들이 주로 모여서 이번에 귀신굿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4년에 계획되어 있는 12개의 공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동시대를 더 민감하게 바라보고 주제들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